진짜 미국에 해야 될 것 같은 건데 괜찮아요? 아 진짜로? 네? LED 보라고요? 언제 걸렸어? 언제 걸렸지? 제가 근데 지금 솔직히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 하다가 근데 알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 좀 중간에 틀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. 제목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스케치를 했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. 슬픈 노래인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헤어지자 우리 헤어진다는 게 이토록 가슴이 아픈 건 왜 나뿐인 걸까 언젠가는 그래 우리도 그래도 널 보내주는 게 더 나을 거라 선택하니 널 보내주고 돌아오는 길 금방이라도 돌아설 거 알기에 참아야만 하니 정말 하고 싶지 않으니 근데 지금 진짜 이어서 하나도 안 했는데 기타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살려서 기타를 쳐주셔서 너무 사랑받는 것 같은데 진짜 틀릴 뻔했다가 제가 지금 코드 잡았을 것 같아요. 네, 이런 곡이었습니다. 굉장히 슬프죠?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 갑자기 만들려고 했냐면 저희 또 2AM 예전에 컴백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곡을 한번 어떻게든 만들어 볼까 했다가 그냥 저 뒤에 넣어주는 네, 네. 자, 미공개 자작곡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고요. 이번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가수분께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좀 이제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제가 해도 된다고요? 알겠습니다. 자 이어지는 다음 무대. 여러분 미공개 자작곡 별로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이어지는 무대에 또 준비를 했는데 제 음악 중에 쉼표라는 곡이 있습니다.